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 사기 및 해당 작품 세계관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져 있으니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람포사 3세를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자낙 왕자. 그는 스스로의 목숨을 희생하려 했던 아버지를 유페라는 이름의 보호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군무少将と 内務少将が 味方についたのですね. 사실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자국의 국왕을 유폐시키는 것은 거의 반역에 가까운 일이며, 때문에 라나 공주는 자신의 오라버니가 군무상서와 내무상서를 아군으로 끌어들였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내무상서는 지난 4기 8화에서 마도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제안했던 귀족입니다. 자나 왕자는 마도국의 알베도와 데뮤로스의 사전작업에도 불구하고 마도국이 이미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으며, 이를 북쪽의 평의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죠. 참고로 이 평의국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 풀네임은 아그란드 평의국으로 리 에스티제 왕국의 북쪽에 위치한 여러 종의 아인들이 모여 만들어진 국가로서 각 종족을 대표하는 자들과 소수의 용왕이 군림하여 스스로를 평의원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평의국에는 소수의 인간들도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적 형태는 아이러니하게 아인즈가 지배하는 마도국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었죠. 자나 왕자는 모든 정보가 막혀버렸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고, 라나 공주는 이를 레이븐 공작의 배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바가나, 아리에. 과거 레이븐공은 카체평야의 대학살에 절망하여 자신의 영지에 틀어박혀 숨어버린 적이 있었고, 공주는 그의 영지만이 마도국의 마술을 피해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자르게 겉모술수 중 하나로, 알베도가 행했던 귀족들의 회유작업에는 레이븐공의 아들을 납치하여 협박하고 그로하여금 왕도를 향하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게 만드는 계획이었죠. 원래 레이븐공은 당근과 채찍으로 이용된 이후 처분당할 예정이었지만, 그의 유능함을 알아본 나자르게 현자들이 레이븐을 대신하여 필립 모짜렐라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아다만타이트급 모험자인 청장미는 동급의 영웅인 주옥물방울의 리더 아주스 아인드라를 만나러 가는데요. 오지와 카나리 가오 시카메르 요나 닌겐다카라네. 아주스의 풀네임은 아주스 데이 아인드라로, 청장미의 리더인 라키스 알베인 데일 아인드라의 삼촌이 되겠는데, 그는 과거 귀족 신분을 버린 채 집을 나왔고 현재는 주옥물방울의 모험자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그드라실에서 넘어온 아이템인 파워드 슈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워드 슈트는 게임 이그드라실의 장비형 아이템으로, 서비스 당시 신규 유저의 유입을 위해 유행 중이던 SF 메카물로 제작되었다고 하며, 방탕해 보이는 그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는 왕국이 침공당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 왕국민들을 구해줬습니다. 또한 모험자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낼 만한 언사를 사용하며 라키스를 은연 중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와이지 아노 마도오니와 다치우치되기 니게 되게. 사실 라키스 또한 이러한 아주스의 자유로운 모습에 모험자를 동경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들을 불러모은 세력은 따로 있었으니, 오마에라 오국의 인간가. 이들의 정체는 슬레임 법국 비장의 무기인 칠흑 성전으로, 한 명 한 명이 영웅의 영역에 들어선 존재들이며, 총 13명의 구성원 중 현재는 10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우선 이 금발 양아치처럼 보이는 남자는 콰이에스의 하제이아 퀸티아라는 거지 같은 이름으로, 아, 얘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느끼셨다면, 오버로드 1기에 등장하는 천하의 상륜 클레만티네의 오빠가 되겠습니다. 죽은 여동생과는 달리 평범한 인격의 소유자이며, 칠흑 성전 제5석차에 들어갈 정도의 엄친아급 재능 때문에 클레만티네가 열등감을 느껴 비뚤어지게 만든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른해 보이는 매직캐스터는 무한마력이라는 이명을 지닌 캐릭터로, 칠흑 성전 중에서는 제11석차로 최약체에 해당한다고 하며, 그녀의 입을 막아버리는 어쌔신이 바로 제12석차에 해당하는 천상천하가 되겠습니다. 그의 은신 능력은 같은 아다만타이트급 모험자인 티아와 티나가 감지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함께 온 제10석차인 인간 최강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명이 인간 최강. 아무튼 이 바바리안을 본 아주스는 영웅의 영역조차 초월한 이탈자라고 그를 평가했으며, 인간 최강은 반대로 이블 아이를 상대로 버거운 상대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주스가 말한 이 이탈자라는 존재는 쉽게 말하면 제국의 대매직캐스터인 플루더 파라다인과 같은 국보급의 영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류의 정점을 찍었다고 일컬어지는 아다만타이트 중에서도 어나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인간 최강이 10석차이고 최약체가 11석차인 것으로 보아 칠흑 성전의 석차 순위는
강함의 순서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륵 성전이 왕국까지 찾아온 이유는 멸망해 가는 왕국으로부터 아담한타이트급 모험자들을 자국인 슬레임 법국으로 스카우트하려 했으며 이는 라키스의 의지와 아주스의 고집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한편 자나 왕자는 건곤일척에 앞서 아인즈와 회담을 가지기로 마음먹었고 매우 능숙하며 대담한 자세로 아인즈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자나 왕자가 입고 있는 갑옷은 가제프 스트로노프가 일전에 입었던 왕국의 보물로 착용자의 신체에 맞춰 변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죠. 아인즈는 자신의 소중한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행복을 짓밟는 행위조차 가능하다 말하였고 자나 왕자는 이를 극론, 한쪽으로 극히 치우친 이기적인 의견이라 치부하였지만 미즈카라니 시다가운 모노타치오 시아와세니 스르코토코소 위에니 타츠 모노노 야쿠메토 이에마스. 자나 왕자의 이 대사는 평소 본인이 지니고 있던 왕이라는 자에 대한 이미지로 자나 왕자는 언제나 국가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인즈가 국가를 운영하고 왕국을 침공하는 모습은 어떤 의미에선 자나 왕자가 그려왔던 왕이라는 모습의 극단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었죠. 고노 쿠니오 마도모니 시타카타다게난다가나. 떠나가는 잔악을 보며 아인즈는 그가 호탕하다고 평가했고 잔악 왕자는 아인즈를 비교적 인간미 넘친다고 생각했는데요. 아인즈는 그런 잔악 왕자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약속하였지만 잔악 왕자는 반란을 일으킨 귀족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고 어리석은 귀족들을 이것을 아인즈에게 바치게 되면서 스스로와 가족들을 나자릭 5대 최악 중 한 명인 특별정보수집관인 뉴로니스트에게 보내버립니다. 참고로 자나 왕자와 함께 끝까지 저항했던 이 병사가 바로 내무상서와 함께 잔악을 보필했던 군무상서이며 이로써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아인즈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버로드 4기의 10화에서 알 수 있었던 TMI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화에선 자나 왕자의 매력을 잘 이끌어냈으며 다른 세력의 캐릭터들도 대거 등장하여 보는 맛이 있었는데요. 다음 화에는 드디어 아그란드 평의국의 실질적인 지배자 백금 용왕 차인도르크스 바시온이 등장하며 알베도의 직접적인 전투씬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